네, 안녕하세요. 오늘 EBS 올림포스 1의 14강 수능 어널리시스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죠. 원래 순서 추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신에선 충분히 변형해서 낼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확인하고 이 글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첫줄 보기 타보겠습니다. Research has shown that 연구는 대처를 밝혀왔다라는 문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권위에 호소하는 그런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거니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표현인데, 연구는 대처를 보여주었다라는 표현은 often used to persuade the listener, 독자들을 설득하도록 사용되어지는 phrase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phrase를 used가 수동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persuade라는 동사는 또한 앞에 있는 명사 listener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을 두 가지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있는 that the speaker can back up 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이 back up 어떤 걸 후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나 그녀가 말하는 것을 무엇으로 firm empirical evidence 확실한 실험적 혹은 실증적 증거를 갖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백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하도록 사용되어지는 문장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줄부터가 핵심이 어려우니까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 중간에 나와 있는 often을 부사로 봐야 되고요. 앞에 있는 phrase, 문장, 구문이란 단어가 있고 used와의 관계는 이렇게 수동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phrase라는 문장 입장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수동의 의미를 쓰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 중간에는 관계대명사 which is가 생략돼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e used to 동사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라는 해석을 위해서 be used가 원래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어지는 to 부정사에 나와 있는 동사가 또 to persuade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persuade는 동사로 설득하다인데요. 설득을 하려면 대상이 필요하겠죠?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뭐라고 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절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상에게 대절을 대절이라고 설명하다 이런 표현이 되시는 거죠. 이 뒤에 있는 대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구분 돌아오시죠. Speaker, 말하는 사람이 can back up 자기 자신의 자료를 자기가 말하는 것을 back up with 전치사구 이하로 백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도록 듣는 사람에게 설득을 할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문장. 그게 바로 연구는 이렇게 대절을 보여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또 어려운 단어니까 empirical 이 단어 좀 체크해 볼게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empire라는 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제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emperor 하게 되면 제국의란 뜻이 되지만 이거는 실증적인 그래서 실제 증명이 되는 그런 증명을 갖고서 증거를 갖고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다음 문제입니다. However, It's extremely vague too. 투부정사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이과 투부정사 연결, 가주어, 진주어로 볼수 있죠. 아주 극단적으로 애매한 거예요. 뭐 대절 주장하는 거죠. 연구를 보여줬다는 것이 anything이 unless you can back up the claim with the specific details of the research. 연구 안에서의 특정한 세부적인 걸 갖고 너가 그런 주장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클레임 자체를 주장을 도와주지 않는 한 웬만하면은 어떤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방이 몸에 좋대. 그런 연구가 있어. 최근 연구했대. 그런데 내가 특별한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방을 먹었더니 어떤 사람이 살이 빠지고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면 특정한 디테일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연구가 그랬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애매한 이런 한계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한 질문들이 이런 것입니다. Who carried out this research? 누가 이러한 연구를 수행했니? 보스턴 대학의 학자들이래. What method did they use?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대? 추적 연구를 썼대. Did they use? What precisely did they find? 어떤 것을 정확하게 찾아냈니? Have their results been confirmed by other workers in the field? 그런 연구들이 다른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졌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These are the sort of questions which 바로 이런 것들이 위치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위치부터 이만큼 꾸며주면요. 중간에 나와있는 관계대명사 This is phrases까지 꾸며주고 위치는 앞에 있는 question을 동시에 꾸며주는 관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칠판을 좀 더 올려서 볼까요? 새로 되어 있는 이 문장 이만큼은 앞에 있는 question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형용사 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주어동사 있어요. 주어동사 있는데 그 확실하게 또한 후부터 설명하는 this phrase라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또 any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 절입니다. 그래서 uses this phrase 이 문장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anyone 그러면 누구라도 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should be able to answer 누구라도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 했던 질문들은 누가 툭 물어보면 누가 했어? 그거 확인된 거야? 확인했어? 어떤 방법? 이런 방법 썼어? 다른 사람이 확인했어? 그 네이처지에 올라와갖고 다른 사람이 다 확인해갖고 다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동시에 관계대명사 나와있는 문장 who와 which의 선행사 그리고 각각의 주격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 그리고 동사가 should, uses, are 이라는 면에서 이 문장은 문법으로 학교가 시험을 낼 경우 주어 동사 일치에 주의해 두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일치에 주의해서 공부해 두세요. 다음 갑니다. If they can't, 만약 그럴 수 없다면 There is no reason to be persuaded. 이유 따윈 없죠. 어떤 이유? 설득될 이유가 없습니다. By the phrase, which is then empty of content. 그 말은 한마디로 내용물이 없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정리하게 되겠죠. 단어 잘 보시고요.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많이 변형될 포인트는 어휘어법 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Research has shown that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런 연구는 대절을 밝혀왔어. 좋은 표현인데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좀 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의 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두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